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활력 있게 사시고 또 위중한 시대지만 용기 있게 사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과 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가운데 대략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다양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해요. 이 중풍병자가 뭐 수년이었을지 또는 10년 이상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의 간절한 열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손을 대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죽은 아이의 아빠로서 특히 어린 자녀를 보낸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또 누가 나서냐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그 겉옷을 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또 주변 사람들 몰래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자 했을 때 이 여인이 품었던 간절한 열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길을 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따라올 때 그저 경제적 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열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또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일행이 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뭐 자기는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이 없다 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자든 또는 딸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이든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든 또는 예수님을 소리 지르며 따라왔던 두 맹인이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든 공통점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당장에라도 이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온전하게 고침을 받아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과연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뭐냐면 단지 병을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삶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께 있도록 경험해 주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치유의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몸을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정신이 치유받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어디에 비유를 해서 말씀했느냐 하면 16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러분 생배 조각이 있고 또 오래 써서 낡은 배 조각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만약에 연결해서 바느질을 하면 이 생배 조각이 갖고 있는 팽창성이 낡은 조각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운 것이 옷을 고쳐서 제대로 기운 것이 아니라 생배로 만든 것도 망치고 낡은 것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버리는 거예요. 또 17절에서는 그 가죽부대의 비유가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날은 뭐 무슨 좋은 플라스틱, 도자기 또는 유리 이런 보관 용기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는 양 가죽을 기워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포도주나 물을 보관하는 가죽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즙틀에 넣어 밟아서 즙을 만들어내면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즙이 발효가 돼가면서 같이 그 가죽 부대도 터지지는 않지만 낡아져 가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와 포도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발효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완성한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내고 아직 이 가죽 부대가 쓸만하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즙을 짠 포도즙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이 새로운 포도즙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호받고 가죽 부대도 보호받는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징표로서 이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과 안정, 몸의 건강과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질문 반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면 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창조된 새로운 정신을 우리 속에 넣어야 우리도 살고 또 말씀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살아왔던 그 방식 속에, 그 습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대로
별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전혀 새로워진 새 영혼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개한 내 새 영혼을 넣어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이 살아가는 분주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되물어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 한 주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것처럼 내 새로워진 영혼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개를 통해 새로워진 내 영혼을 넣어서 둘 다 보존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고 권력과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자녀가 또 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고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참 다양한 것들이 삶의 목적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나의 삶의 목적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인생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영혼을 채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거치며 혹여라도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었는지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의 시대를 맞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아 시대를 밝히고 시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룩한 성도요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론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순절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주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한 주간의 모든 생활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며 같이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이니까 금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꼭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세 번째는 전쟁의 상흔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안정과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